한 주간 FA컵으로 들썩였고 K3리그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축구 팬들에게 알렸습니다. 2021 K3리그 11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 울산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입니다. 먼저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재종현 골키퍼, 포백에는 심동희, 이용혁, 한보성, 가만솔, 앞선에 미드필더 두 명입니다. 이민수와 박재우, 이선에는 조재철, 정준하, 이해찬, 최전방에는 조주영 선수가 나섭니다. 울산시민축구단입니다.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장갑을 꼈습니다. 3백에는 유원종, 박진포, 오민석, 앞선에 미드필더 4명에는 황지훈, 조해찬, 장재원, 노상민, 최전방입니다. 김도훈, 이기훈, 박백은 선수가 나섭니다. 전반전을 앞두고 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1라운드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이 울산시민 축구단입니다. 공간에서 영리하게 빼냈고 오른쪽 공간이 넓은데요. 가만솔 자, 좋아요. 올려줍니다. 박태원이 잡아냅니다. 오, 네. 자, 지금은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반칙이 나왔네요. 왼쪽 연결해줍니다. 박재우. 자, 문전으로 붙여줬는데 아, 네, 연결이 좋아요, 됐고 뒤로 돌려줍니다. 때립니다. 자, 이 공이 살짝 빗맞았습니다. 멀리 걷어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 자, 코너 플랫 북은 빠져나왔습니다. 자, 자, 네, 나와요. 빠져나온 황지훈. 출구! 뒤쪽. 자, 자, 골대가 맞습니다. 자, 뒤쪽에서 순식간에 파고들었던 황지훈의 패스였는데 이 슈팅에 골대를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미처 상대방을 체크하지 못했어요. 이 그 결과 슈팅까지 내줬는데 아. 다시 한번 심동이. 네. 야, 지금 박재우 선수가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공격수자 3명, 수비수자 4명입니다. 자, 네, 살려봐야죠. 네, 슛! 때립니다! 최종현이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볼! 이기훈 선수가 세컨볼을 노려봤지만 천안시가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한 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이어갔고 조금 먼 거리였지만 굉장히 과감한 또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천안시 축구단이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박재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공이 역습 기회가 맞이가 됐거든요. 자, 순식간에 이 김도훈 선수가 공을 탈취했고 먼 거리에서 슈팅 그리고 이기훈 선수의 재차 슈팅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닥에 물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슈팅들이 맞기에는 굉장히 자, 이번에도 공을 따내고 있는 울산. 자,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고 노상민이 오른쪽 자, 네, 좋아요. 이기훈. 자, 살려봐야죠. 왼발 각도. 자, 자, 이번에는 재종현이 잡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자, 조주영 선수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고요. 이해찬 크로스 날카롭게. 자, 좋아요. 자, 날카로운 한 방을 보여줬던 이해찬입니다. 자, 역시 이해찬 선수가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이런 좋은 킥력을 이용. 박재우가 왼쪽 공간을 활용합니다. 자, 지금 크로스 올리겠죠. 네. 자, 심동의 크로스 날카롭게 갑니다. 뒤쪽입니다. 박태원이 잡아냈습니다. 자, 빠르게 연결을 네. 왼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대로 크로스에 높게 올라갑니다. 네. 자, 놓쳤어요. 자, 살려봐야겠습니다. 네, 추가 시간은 모두 다 흘렀고요. 조주영 문전으로 띄워줍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11라운드 전반전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0-0 무승부로 일단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시면 양팀이 서로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다라는 또 인상이 드는데요. 이 울산시민 축구단은 압박을 하는 울산시민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울산시민 축구단, 오른쪽이 천안시 축구단입니다. 쪽으로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노상민 뒤쪽 갑니다. 자, 좋아요. 받아냈고 왼쪽 때립니다. 때립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세컨 최종현. 자, 지금은 이 황지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이번에는 천안시의 공격인데요. 자, 천안도 역습을 잘 살려봐야겠습니다. 네. 왼발로 전방 붙여줍니다. 오, 좋아요. 보석으로 연결이 됐어요. 자, 자, 이 공을 먼저 처리를 하고 있는 울산시민축구단. 하지만 이 고석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터치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네, 터치까지 좋았는데 이제 본인의 주발이 걸리지 않으면서 이 공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가운데 연결. 자, 좋아요. 지금 자, 원터치 연결이 됐습니다. 고석입니다. 자, 흘렀어요. 자, 막아내고 있는 박태원 골키퍼.
지금 장면에서 박태원 골키퍼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지금은 선수들이 지금 충돌이 일어났었는데 아, 네, 지금 충격이 커 보입니다. 자, 심동희 선수가 지금 오버래핑을 했고 박스 안쪽까지 진입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거든요. 자, 지금 네. 이 상황에서 박태원 선수가 왼쪽 무릎을 길게 자 전방으로 길게 패스가 됐고 자 터치를 가져가면서 고석이 빠져나옵니다. 고석 자 터치 이후에 먼 거리에서 쳤습니다. 박태원이 막아냈습니다. 자 먼 거리에서 대포 한 방을 보여줬던 고석 자 지금 먼 거리긴 했지만 순간적으로 공간이 났기 때문에 또 과감한 슈팅을 또 펼쳤는데 아, 네,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도 깜짝 놀라면서 박스 안쪽에서 많은 몸싸움을 가져가고 있는 두 팀. 아, 지금은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을 다시 한번 살려냈던 노상민. 다양한 세트피스를 가져갔던 자 크로스 날카롭게 네. 뒤쪽입니다. 골! 골! 선취골 뽑아냈습니다. 스코어 1대요. 자 지금도 이 돌아 뛰어가는 이 4번 이제 14번의 이미두 선수가 또 머리로 또 마무리를 했는데 아, 네, 이 과정에서 역시 선수를 놓쳤던 이런 세트피스 장면이 울산시민축구단에게는 또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후반전 80분이 되지 않은 채 선취골을 뽑아내고 있는 천안시축구단. 자 이민수 선수가 뒤쪽에서 정말 손을 계속해서 흔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혼자서 멀리 떨어져서 이 돌아뛰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이런 그런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도 붙어주지 않았거든요. 네. 역시 그 빈 공간을 잘 노리고 마무리까지 잘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태원 선수가 일단 쳐내기는 했지만 이 공이 이민수 선수 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헤더로 마무리 지었던 이민수였습니다. 자 정말 뒤쪽에서 강하게 손을 들었던 이민수였는데 손을 흔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손을 흔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득점까지 성공해서 네. 나옵니다. 자 빠져나옵니다. 공격 숫자 앞쪽에는 두 명이 있고요. 높은 공간까지 올라왔고 가운데로 비었어요. 아 그 장면입니다. 자, 이민수. 자 정말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역습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아 네 골키퍼 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순식간에 네. 수비 숫자는 한 명. 자 앞쪽에 골키퍼가 없는데요. 자 네 슛! 골! 추가골을 뽑아냅니다. 아니 그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최철준 주심이 또 벤치로 가면서 또 김태형 감독을 만나고 있거든요. 자 이 장면이죠. 자 오른쪽에 선수 한 명이 뛰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은 슈팅까지 나왔고요. 자 지금은 박태원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득점을 했다면 또 세 경기 연속골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코너 플랫폼은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울산이 이 공격권을 가져가게 되겠고요. 자 지금 네. 지금 선수들끼리 조금 약간의 신경전이 나오고 있는데 고석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추가 시간은 모두 흘렀고 추가 시간에 주어질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주심이 네. 이렇게 경기를 또 마무리 지었습니다. 2021 K3리그 11라운드 경기 이민수 선수의 득점으로 천안시 축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번에 있었던 이런 세트피스 찬스를 굉장히 잘 살렸던 천안시 축구단이 되겠고 이 울산시민 축구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펼쳤습니다.